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한결같은 손길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사, 영육간에 안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이 미국 내 코로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오니,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감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모세가 부르는 언약의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타락성, 즉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그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이적과 40년 광야 40년간 매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며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죄악에 빠질 것을 아셨기에, 이제
이제 모세에게 이 언약의 노래를 저들에게 가르쳐서 증거를 삼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런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저버리는 현상이 기름지고 윤택함을 누릴 때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하는데, 이 신명기 32장에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런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때가 영적인 타락을 불러오기 쉬운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문제와 환난을 경험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우리 가정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따진다면 솔로몬 왕이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의 통치자였고, 그의 그 특출한 지혜가 맨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시바의 여왕이 예물을 갖추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겠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모든 부귀영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도다. 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 최상의 복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어받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신앙으로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뽑혀서 왕립 아카데미에 완전 장학생으로 뽑혀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쳤던 고기와 포도주, 그 산의 진미가 나오는 왕궁의 주방의 음식보다 간단한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 자기들의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셨는데, 나중에 왕립 아카데미 졸업할 때그 황제와 면접 인터뷰를 해보니 바벨론 제국의 어떤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과 그세 친구들에게 있음을 그 바벨론의 황제가 인정하게 하셔서 바벨론과 그 친구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재들로 쓰임 받게 하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을 대물림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으로 기름지고 윤택함을 누리게 될때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인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이방신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 그런 민족 나라에는 반드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하시며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독극물을 마시려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지 않으려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해가 되는 일을 하려는 자녀를 강력하게 말리고 저지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 절대로 이방신을 따르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방관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그래서 19절에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고 화살을 쏘시는데 지금까지 신명기에 이미 경고했던 내용 곧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의 내용에 그 밝히셨던 그런 재앙을 쏟으십니다. 24절에 굶주림의 기근 독한 질병, 무서운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기는 것에 독, 뭐 독사와 독충의 피해를 말씀하시고, 25절엔 밖에서는 전쟁의 칼날에 죽고, 집안에서는 겁에 질려 쓰러져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모세의 언약의 노래를 통해 가르치고, 자손 대세요. 대대로 부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름지고 윤택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윤택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무서운 범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 언약의 노래를 통해 기름지고 윤택함을 누리게 될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믿음의 노래를 가르쳐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악화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여러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중에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비대면 사역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이 선교 사역에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을 주시고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정권 이양 과정에 거짓과 혼돈, 폭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의 길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예수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나의 예수